크고 잘생기고 멋있어. 그냥 막말했다, 막말. 웃을 때, 밥 써줄 때, 게임할 때. 와! 밥 먹을 때, 잘 때, 씻을 때. 야, 잘 때? 잘 때라, 야, 너 웃고 씻어야 돼. 무슨, 아, 씻을 때 너 엉겨놨어. 큰일 났네, 여자여자 하네. 갈게요. 광수형의 장점 세 가지. 광수형의 장점 세 가지. 키 크고 잘생기고 멋있어. 우와. 힘들다. 너무 힘들다. 키 크고 잘생기고 멋있어. 우와.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냥 막말했다, 막말. 저도 좋아한다, 저요. 아무래도 좋아해요. 진짜 못생기지 않았냐, 제가? 놀라는 거 물어봐. 집에 놀러 온 이성의 이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자꾸 같이 했던 여자 중에 사귀. 향수님과의 결혼 생활이 좋은 세 가지. 향수님과의 결혼 생활이 좋은 세 가지. 밥 잘 줘, 늦게 일어나, 어디 사주가. 밥 잘 줘, 늦게 일어나, 어디 사주가. 뭐하는 이유? 어딜 사주가? 뭐하는 이유? 어딜 사주가? 뭐하는 거야? 아, 아무거나 막말해. 아, 나 이거. 뭔지 모르겠네. 이거 어디 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너의 매력 세 가지. 예쁘고 착하고 섹시하고. 오, 대박이네. 착하고 섹시하고. 오, 대박이네. 진짜 누나 잘한다. 아주 뻔뻔해. 잘한다. 흔들림이 없잖아. 강수가 보기 싫을 때 세 가지. 밥 먹을 때 잘 때 씻을 때. 밥 먹을 때 잘 때 씻을 때. 야, 잘 때? 아, 너무 갑자기 그래, 이거. 강수형! 강수형! 아, 씻을 때 너가 엉겨놨어! 전생이었으면 생각나는 거 세 가지. 도깨비, 거지, 도깨비, 거지, 거지 나왔다, 거지! 머리 긴 거지집! 아이고, 거지야! 이런 머리 하고 있는 거지! 거지요! 거지요! 거지! 거지! 아니, 머리 안 울린다고 하잖아. 갑니다. 태연 씨의 별명은? 너무 덥다. 태연이에게 이광수란? 직접 쓴 도토리묵! 태연이에게 이광수란? 직접 쓴 도토리묵! 네가 지금까지 자꾸 같이 했던 여자 중에 사귀었던 여자 연예인들. 네가 사귀었던 여자 연예인들. 괜찮아. 그냥 얘기한 거잖아. 광수야, 그냥 얘기한 거잖아. 광수야, 그냥 얘기한 거야. 광수야, 그냥 얘기한 거야. 그냥 얘기한 거야. 딱 아니에요, 무기예요. 광수야, 그냥 얘기한 거잖아. 바로 가. 광수야, 가. 이 분노를 담아 해. 윤희가 좋은 이유 세 가지! 하나, 예쁘고! 둘! 돈만 줘! 일어나! 일어나! 고생했어! 이쁘고 돈 많고! 이쁘고 섹시해서! 이런 선물! 영상 뽑아! 시작합니다. 듣자니 네. 남자친구 저 있는 것 같던데 네. 남자친구가 좋은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해봐요. 네. 섹시하고 돈 많고 잘생겨. 본 에로 비디오 제목 세 개! 예. 에마부인 1, 2, 3. 에마부인 1, 2, 3. 에마부인? 에마부인? 에마부인 1, 2, 3.
농담 아니에요. 유리가 상상한 거 광수야. 광수야 이상 사람 말로. 럼님일보다 좋은 이유 세 가지. 무한도전이 럼님일보다 좋은 이유 세 가지. 자, 그러면 지효 씨가 가요. 광수가 사랑스러울 때 세 가지. 웃을 때, 밥 써줄 때, 게임할 때. 와! 웃을 때, 밥 써줄 때, 게임할 때. 와! 저 웃을 때는 형, 웃을 때 괜찮아. 웃어줘. 웃어줘, 형. 형, 웃어줘. 그러니까 둘이 사귀는 거야? 사귀는 거야? 빨리 얘기해, 그냥. 야! 손은 나랑 잡고 사귀긴 저랑 사귀는 거야? 손은 나랑 잡고 사귀긴 저랑 사귀는 거야? 명단은요? 한나야! 유재석 씨. 그래! 유재석 씨. 그래! 좀 아유, 정말 잘났다 잘났어. 꼴 보기 싫어. 아, 바로 저렇게 가버리냐? 아니, 일단 불렀으니까. 와, 바로 저렇게 가버려. 이광수 씨. 예스! 예스! 와, 이거 맞다 잘났어. 야, 1순위 있으면? 1순위 있네? 야. 오빠 몸에서 좋은 거 세 분. 눈, 코, 입, 눈, 코, 입. 어, 이야. 뭐? 여유 있어. 아니야, 아니야. 몸이라고 했어요, 몸. 아니, 야, 뭐. 얼굴도 몸이야. 그럼, 당연하지. 아니, 몸. 야, 근데 너는. 뭘 생각하길래. 그니까, 뭘 생각하는 거야? 어떤 단어로? 어떤 단어가 나왔어? 넌 뭐니, 도대체? 아니, 게임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어. 얘 머릿속을 모르겠어, 얘. 짝. 최근에 읽은 책 세 권. 너와 나, 나와 너, 우리. 그쵸, 근데 그래? 너와 나, 나와 너, 우리. 이게 돼요? 죄송해요. 이게 돼요? 그 책 너무 좋아. 이게 돼요? 어, 그 책 진짜 대박이야. 아, 나 우리 그거 되게 좋게 읽었어. 강영이 읽었어. 야, 나와 너, 너와 나, 우리. 근데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있고요. 너와 나가 있고요. 야, 이거 있어. 야, 지현이 나 남몰래 책 읽는 거야. 너야, 너 공부하는 거야. 있어, 있어. 나와 너도 있고요. 나와 너도 있고요. 우와, 진짜로? 진짜요? 안 맞아도 되는데 너는 심지어 네가 그냥 얘기했지만 책이 있다라는 얘기야. 자, 시작! 언니가 아는 요 세 가지. 접거져. 접거져. 여보세요, 들 저리 꺼지라고! 아이고, 맞죠? 맞죠? 아니, 왜? 자, 워밍업으로 생각해. 자, 다음은 성재현 씨. 자, 준비. 야, 소연아, 버텨라. 자, 시작!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을 욕으로 세 마디. 방송을 하게 야, 방송을 하게 어제 다시 돌아왔네. 주거니 막거니 했어. 나는, 네. 나는 진짜 다시 한번 느꼈는데 두 분하고 어디 가면 안 될 것 같아. 두 분한테 욕 진짜 작살나게 먹어. 욕이. 욕 무삭제보 진짜 한번 공격해야 되겠다. 아, 두 분 다. 이게 차이긴 해. 자, 선섭이 씨 들어가시고요. 자. 가장 죽이고 싶었던 상대 남자 배우. 김종국, 유재석, 이광수. 김종국, 유재석, 이광수. 안 돼! 이게 최소한 배우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소한 남자 배우 하면 배우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막 하면. 김PD 왜 이래? 왜 모르는 척해? 김PD 왜 이래? 프로듀서 찍었죠? 좋아한다, 종국이 형 좋아한다. 프로듀서 찍었죠? 아, 프로듀서 좋아한다, 종국이 형 좋아. 맞아, 뭐야. 자, 요즘 최대 관심사가 뭐야? 두꺼비. 두꺼비. 지석진 게임. 와, 대박. 자, 어제 무슨 꿈 꿨어? 고민하지 마. 지금 기분이 어때? 김치. 어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야, 효자를 얻었어! 야! 효자를 얻었어! 야, 나 땡겨. 형, 효자였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응급실. 어제 무슨 꿈 꿨어? 초록색. 하고 싶은 거짓말은? 미미. 하고 싶은 거짓말은? 미미. 아, 뭐야 그게? 미미! 미미!
자, 나한테 하고 싶은 거짓말은? 23. 좋아하는 숫자는? 우하하하 웃기다. 드림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엉엉엉 너는 누구냐? 드림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엉엉엉 너는 누구냐? 아니 엉엉엉 너는 누구냐? 아니 아기 아기 아니 본인의 아기 아기 아니 본인의 아기 아기 아유 엉엉엉 시간 넘어 차요 엉엉엉 시간 넘어 반백하게 드림이한테 하는 얘기야 야 아니 너 가족 건들지 마. 아,